시중에는 정말 많은 복습제들이 있고 그 복습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품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품을 봤는데 다양한 성분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제품을 고르신다면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부를 알려주는 남자,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좋은 보습제를 고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보습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일단 수분을 잘 넣어서 피부가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보습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피부에 단순하게 막을 쳐서 수분을 잡아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피부 안에 있는 기능들을 같이 부스팅해서 훨씬 더 피부의 수분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개념의 보습제가 상당히 좋은 보습제인 거죠.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런 보습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피부 장벽입니다. 자, 이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상당히 튼튼한 분과 그다음 좀 더 항상 문제가 생겨 있는 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자, 피부 장벽이 튼튼한 경우는요, 외부의 여러 가지 물질들이 피부 안으로 쉽게 침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 그 장벽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물질들이 쉽게 피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역 반응에 의해서 감장이나 염증 반응이 유도가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항상 가지고 있죠. 아토피 피부염에서의 보습제 사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초기에 보습제를 잘 사용을 해주면 실제로 그에 대한 막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 피부 장벽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줘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피부 안으로 쉽게 침투가 되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습제를 첫 번째 제가 보실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 장벽 기능을 얼마만큼 잘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바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 비율들을 잘 조합되는 부분들과 함께 이러한 표피 지질들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층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층판으로 딱딱딱딱딱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이런 모양으로 보습제를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피부에 침투가 되기 쉽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발랐을 때 흡수도라든지 장벽 기능에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들이 층판 구조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보습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아토피 피부염 같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져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과 세포 손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한데요. PDRN 폴리데옥시 리보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이 성분은요, 바로 DNA에서부터 나온 성분입니다. DNA는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서 DNA는 원래 이런 두 줄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이 DNA가 분열하거나 할 때는 한 가닥씩 딱 떨어져서 나와서 분열이 되면서 두 가닥으로 나중에 만들어지는 과정이 생기는데 바로 이 DNA의 조각을 낸 것이 바로 폴리데옥시 리보뉴클레오타이드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세포가 있는 수용체에 딱 붙어서 실질적으로 세포가 상처가 났을 때 이걸 빠르게 회복시켜주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상처가 난 이후에 모든 재생에 필요한 세포들 있죠. 뭐 대식세포나 섬유화세포뿐만 아니라 혈관 같은 내피세포들이 들어올 때 이런 부분들의 전부 다 아데노신 A2A라고 하는 수용체 바로 이 PDRN의 수용체가 이런 세포들에 다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PDRN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세포를 다 자극을 해서 실제적으로 상처가 빠르게 회복되게끔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상처가 나면요, 아무래도 조직에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 이런 것들이 나중에 회복을 할 때는 혈관들이 막 자라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 혈관들이 빠르게 자라 들어오게 만들어주면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자, 세포 손상이 있고 난 뒤에는요, 세포에서 DNA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세포 손상이 있는 곳에 DNA를 처음부터 다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되게 무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DNA 합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PDRN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런 원래 DNA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 이외에 이런 조각들을 다시 DNA 합성 과정에 필요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전들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포의 재생
회복 이런 데 사실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되게 예민하거나 민감한 경우뿐만 아니라 뭐 관절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서 사용을 하면서 재생과 회복에 되게 중요한 그런 성분들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의약품으로도 사용되고 있고요. 의약제품 그리고 화장품 영역까지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런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으로 염증이 유도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사용을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길게 장기간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증상이 심할 때를 제외하고 아주 약한 부분일 때는 스테로이드 사용을 좀 줄여보는 노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염증 반응을 유발할 때 가장 중요한 세포 중에 하나가 비만세포, 마스트셀이죠. 이런 것들이 안에서 히스타민 분비가 상당히 많이 분비하면서 여러 가지 혈관을 확장을 시키고 가려움증을 유도시켜주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줄여주는 게 중요한데, 보통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 보면 스테로이드 사용과 비교를 했을 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의약품만큼의 효능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그런 효능을 보여서 염증을 많이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런 데이터들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그런 제품을 찾아보시는 것도 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분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은 어느 제품이나 마찬가지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거나 안 좋은 성분들은 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향입니다. 자, 이 향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화장품에 있어서 사실 다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져 있는 경우에 이 향 성분이 들어갔을 때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 있는 빈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토피 피부염 같은 이렇게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경우에 사용을 했을 때 오히려 피부가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향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보통 시중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냐면 사용을 했을 때 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 있지만 성분을 보면 향료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자,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향이 나지 않는 것과 향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를 크게 비교해 보면 향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향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요, 되게 독특한 화장품 원료의 향이 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 비릿한 향들도 좀 있고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향이 나기 때문에 향료가 안 들어가 있다면서 왜 화장품에 이런 냄새가 나죠?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향료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향이 안 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향료를 넣지 않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즉, 무향과 향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들은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향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보습제 크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요, 첫 번째,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성분들이 잘 들어가 있으면서 층판의 형태로 들어가 있으면 피부의 흡수도가 상당히 좋아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염증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성분들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PDRN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제품의 전체적인 효능이 스테로이드 효과까지, 의약품에 대한 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서 상당히 경한, 약한 그런 병변에 있어서는 스테로이드 사용을 안 해도 될 만큼 그런 것들을 커버해 줄 수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바로 향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들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사용을 해보신다면 상당히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